안녕하세요, 군주님. 군주님을 위한 삼국 블레이드 공식 가이드 설현이에요. 오늘은 연맹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맹에서는 같은 뜻을 가진 군주님들끼리 모여 함께 할 수 있어요. 1. 연맹 목록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맹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2. 물론 연맹 이름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요. 3. 가입 형태가 즉시 가입인 경우 가입하기 버튼 터치 시 바로 가입할 수 있어요. 1. 추천 연맹에서는 군주님께 추천하는 연맹들이 나타나요. 2. 국가별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군주님이 원하는 국가를 선택 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 현황에서는 군주님의 가입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오른쪽 연맹 창설을 누르시면 위, 촉, 오, 원하시는 국가의 연맹을 창설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연맹을 만들어 볼까요? 연맹 이름을 기입하셔야 하며 연맹 창설에는 50만 금화가 소모됩니다. 촉연맹 창설 성공! 연맹을 가입 혹은 창설했을 경우 연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연맹의 국가 2. 공지사항 3. 연맹원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입 대기에서는 군주님의 연맹에 가입을 신청한 군주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맹 관리에서는 연맹원들의 직책을 변경하거나 추방, 해산, 정보 변경들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연맹의 관리를 맡은 군주님만 하실 수 있답니다. 어? 초아가 제 연맹에 가입했어요. 초아의 성에 방문해 볼까요? 방문하기 터치! 연맹원 성에 방문하면 도움을 주거나 방명록에 글을 남길 수도 있어요. 도움은 하루에 10번씩 줄 수 있고요. 한 번 도움 준 연맹원에게는 다음날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재화 아이콘을 터치해서 도움 주기를 해볼까요? 와! 철광석과 전령충전 물약 조각을 받았어요. 전령충전 물약 조각은 20개를 모으면 전령 1개와 바꿀 수 있답니다. 방명록에 글을 남겨볼까요? 이렇게 일반 글로 남길 수도 있고 비밀글로 남겨서 다른 연맹원들이 보지 못하게 비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올린 글을 지울 수도 있답니다. 만약 내 방명록에 원치 않은 글이 등록된다면 누가 올렸든 지울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령충전 물약 조각은 보옥상점에서 소비성 탭을 통해 전령충전 물약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연맹원들을 많이 도와줘야겠어요. 군주님, 좋은 연맹원들과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답니다. 좋은 연맹원들과 만나러 빨리 가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